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관련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캠핑은 게임, 자전거, 골프 다음으로 인기 있는 여가생활로 올해는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량이 2018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캠핑 유형별 언급량 증감률은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본 결과 차박, 차에서는 숙박 증가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캠핑카, 미니멀 캠핑, 캠프픽 13% 순이었습니다. 요즘 캠퍼 사이에선 특히 불멍이란 신조어가 유행인데요. 멍하게 장작불을 본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진입니다.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안 사람도 남들 다 가는 캠핑 한번 가자고 난리던데. 아니! 따뜻한 집 놔두고 왜 사사 벌칙을 받자는 거야 이거. 따뜻한 데서 푹 쉬고 일해도 피곤할 판에 무거운 짐 옮겨 싣고 멀리 나가서 텐트 치고 불 비우고 밥 해 먹고 그렇게 마련해 놓은 의식주 두고 나가서 의식주 다시 해결하고 난 왜 그래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요즘 유행이라는 뭐 차박, 불멍 많이들 하고 살지 않아요? 부부싸움하고 집 나와버렸을 때 술 마시고 늦게 가서 집에서 문 안 열어줄 때 차에서 자잖아. 담뱃불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멍하니 불멍하고 캠핑은 그냥 꺼져 그 핑클한테 양보하고 우린 따뜻한 집에서 TV로 대리 만족이나 합시다.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려고 들면은 그 소는 누가 키울 거고 언제 키울 거야 이거. 화장실을 이용한 3명 중 1명은 전혀 손을 씻지 않는다는 관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하루 동안 공중화장실 이용자 1,039명의 손 씻기 실천 여부를 관찰한 결과 32.5%인 338명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은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43%인 447명은 물로만 씻었고 22.4%인 223명은 비누로 씻되 그 시간이 30초 미만이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서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병원성 균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후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가 뚜렷한 송새벽입니다. 유리 씨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요. 이상했어요. 아니 그 손을 한 손만 썼었는지 오른손만 물기를 털면서 나오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오른손만 써갖고 오른손만 씻었냐고 물으니까 그렇다요. 오른손도 근데 다 씻은 게 아니고요. 그 오른손 손가락 그것만 아니 어떻게 한 손으로 손을 씻어요? 문질문질 해야 되잖아요. 물만 묻히면 그게 씻겨요? 지금 질병관리 거기서도 그래요. 이게 내가 손을 쓰던 말던 화장실 자체에 뭐가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비누로 오래 씻으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따지다가 유리씨한테 또 엄청 쪼이고 까이고 꼬집히고 그랬어요. 그러는 너는 한 손도 안 씻어놓고 말이 맞냐고. 이거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씻은 척하면서 괜히 옷소매 올렸다 내렸는데 그걸 야, 수분기 없는 손을 어떻게 캐치라고. 진짜 경이로워요 진짜. 커피와 달걀만으로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때 커피는 바람 논란, 달걀은 콜레스테롤 논쟁에 이뤘지만 최근엔 잦아든 상태인데요. 미국의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심장병,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건강한 성인이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 또는 최대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걀의 콜레스테롤 논란과 관련해서도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나는 이런 식의 음식 기사나 반대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TV에 나오는 거나 뉴스에 좋다고 나오는 음식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뭐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계속 먹이고 또 뭐 좀 안 좋다고 하면 그거 절대 못 먹게 하고
오늘도 딱 보아하니 당분간 아침마다 달걀 2개, 커피 2개 생겼는데 허허이 그 참 그렇게 먹는 것도 좋다는 얘기지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매사를 유심히 관찰하는 유심입니다. 앞으로는 뭐 몸에 좋다는 기사를 쓸 때 꼭 이렇게 덧붙여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뭐 맨날 먹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언제 뭐가 안 좋다. 뭐 뒤지는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먹고 싶은 거를 그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볼 땐. 어? 뭐 좋다고 우르르 먹고 뭐 안 좋다고 뭐 다들 막 피하고 다. 나는 이런 식의 뭐 음식 조삼모사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